기성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우와, 예. 2도, 3도, 뭐, 여기 삼각근 장난 아닙니다. 아, 손목은도 그렇고. 뭐, 감히, 뭐, 색채 마술사, 뭐, 이렇게 좀 부를까요? 약간 피카소 할까요, 피카소? 반카소 할까요, 반카소? 네, 선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이제는 뭐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그분 모시고 또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중년입니다. 누가 보면 가까운 데 사는 줄 알고. 네, 부산에 살고 계신데 사람들 좀 제법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전시하셨을 때 네, 직접 가서 보았어요, 실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고. 오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기성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와, 예. 일단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추억의 네, 게임이죠.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마네꾸, 마네꾸, 가일입니다. 피규어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귤이 아닙니까, 우리 때? 어? 귤이에요? 그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귤이, 공군 사관학교, 발로그는 칙칙이, 달심은 고무인간. 블랑카 뭐라고 불렀어? 야수. 그냥 불렀네요. 생각나는 이미지대로 불렀네요. 여러분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어디서 사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판테라 네. 3D라고 하시는 분인데 국내에서는 레전드급 조형사분인데 네.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오. 콜라보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하고 싶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또 가일 좋아하다 보니까 이 판테라님이 3D 프린트로 그냥 조형을 아예 해서 이렇게 내주시고 그렇죠. 반도의중년님이 이제 실사와 도색 같은 걸 다 하신 거예요. 무게도 조금 궁금해요. 이게 뭐 어떻을까요? 3D 프린트를 뽑으면 이렇게 선 같은 네, 선이 쭈쭈쭈쭈 나와 있잖아요. 안에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비어 있어가지고 소프비보다 더 가벼워요. 근데 중심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제가 석고나 이거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 하체 부분에는 속을 채워놨어요. 그러면 일단은 조형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아 진짜 이 대흉근 너무 갖고 싶네요. 2도 3도 뭐 여기 삼각근 장난 아닙니다. 아 승모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제 선글라스나 이런 것들 담배 이런 거 다 빠지나요? 담배는 안 빠집니다. 빛은 빠지고 선글라스는 뺄 수 있어요. 한번 빼주시겠습니까? 아, 오. 와, 진짜 굉장히 날카로운 서양 사람 느낌이 있고요, 그죠? 일단 머리가 노란색이잖아요. 도료로 표현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오. 그리고 눈썹이 일단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란색 털은 또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하. 좀 애매했는데 네. 워낙 강하게 생기셔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리고 살색 이 지금 표현들 아하. 팀줄 나오는 이런 부분들 표현이 진짜 미쳤네요. 안에 은은한 핏줄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턱이라든지 이런 귀라든지 뭐 광대라든지 이런 데는 혈관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정맥이라든지 뭐 동맥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을 생각해서 핏줄이 퍼지는 거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검버선이라고 해야 될까? 검버선? 네, 그러니까 잡티라든지 네, 잡티 이런 것들도 일부러 넣으신 거죠? 다 넣는 거죠. 왜냐면 피부... 운동하고 햇빛을 많이 보면 이런 잡티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피부 톤에 조금씩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는 요것도 의도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게 피부는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피부가 요만큼이지만 네. 뭐 깨구리복도 그려야 되고 다 그쵸,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린 거예요. 공정이 많아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공정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몇 겹을 하신 거예요? 최하 10겹에서 많으면 15겹 정도까지. 또 눈이 일단 또 작기 때문에 네. 눈 안에서도 그라데이션하고 광원 처리 작고 하이엔드 피규어들은 소재가 좋잖아요. 네. 실리콘이라든지 유리 안구라든지 저희는 그런 재료를 못 쓰니까 붓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빛도 질감이 틀리고요. 워카 또 네. 틀리고 군복도 틀리고 다 조금씩 소재감을 다 틀리게 해놨어요. 출력물이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나와준 거는 멋있습니다. 쭉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가슴에 여기 BP 포인트가 없네요. 원래 그건 발랐죠. 테이프 니플 패치 했구나. 그냥 뭐 완벽합니다. 그러면 소재가 안 좋다라는 건 이제 핑계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색이지 않을까. 도색하는 것들은 근사하게 사기친다고 하고 원래 있던 기존 소재의 느낌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날밤 재면서 한 일주일 안에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네, 두 채밖에 없는 핏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애니도색도 또 최근 따끈따끈한 작품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슈퍼빌드 타이거입니다. 요거 따끈따끈합니다. 이걸 또 애니도색을 하셨어요. 어제 12시에 끝났어요. 따끈따끈한 친구고 빌드 타이거도 되고 슈퍼빌드 타이거가 되는 거죠? 네, 관장 펀치 꼽으면 이제 슈퍼빌드 타이거도 되고 드릴보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포인트를 많이 살려주네요. 하체 지금 드릴보이의 몸통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메탈 느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느낌들 드릴의 질감들 표현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합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포션을 위해서 합체된 모습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드릴보이를 떼고 빌드 타이거로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애니도색으로 하셨고요. 이런 프로포션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었고 맞아요. 저도 만들다 보니까 얼굴도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아 얼굴 진짜 잘생겼습니다. 빛이 꺾이는 부분에 연하게 도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이데커에 비해서 이 엣지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최대한 가는 선으로 이 엣지를 잡아줬고요. 회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잡는데 엣지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잡은 다음에 완전 하이트로 하이라이트 를 잡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빌드 타이거에서 슈퍼 빌드 타이거로 진화해도 헤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닥 쪽, 하체 쪽 색깔이 보시면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그라데이션들 연하고 조금 더 노란색, 더 진하고 그렇죠? 뭐 한 3, 4단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색분화는 다 돼 있고요. 뒤에 요 오금에 딱 색깔 비치는 거 요 포인트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감히 뭐 색채의 마술사 뭐 이렇게 좀 부를까요? 약간 피카소 할까요? 피카소? 반카소 할까요? 반카소? 아 대단하신 것 같고 프라모델 킷은 되게 밝은 도랑이에요. 아 오히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채도도 올리고 네.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하니까 좀 선명하고 이런 느낌 되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중장비들 색깔이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파워조의 포크레인 너무 귀엽죠? 잘 빠졌습니다. 맥크레인의 위에 그쵸, 이런 부분들 색깔을 그죠 또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얘 물대포가 나왔나? 호랑이 입에 들어가 있는 요 캐논 맥크레인의 네, 요 위에 부분 이펙트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색깔을 저는 이제 이걸 DX로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거 스티커로 붙였었거든요. 요 노란색 요 주황색 날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쁘게 엣지가 딱 보이게 빛반사가 보이게 이렇게 날개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파이어 요런 짝꿍들 표현들 스커트도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다 색분화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이죠. 굉장히 또 많이 해오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크게 힘든 점은 없으셨나 봐요.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냥 뭐 하는 대로 뭐 작업주의 노예. K캅스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같이 한 번에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멋있네요. 왜 이거 듀크 파이어를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고토부키에서 나오겠죠. 신선 같아요. 아, 이 또 K캅스 시리즈들을 프라모델로 만들어 놓고 풀세트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애니도색으로 이렇게 보니까 포인트가 네. 들어가니까. 맞아요. 아, 또 너무 예쁘네요. 근데 뭐 아쉽게도 이 친구는 전신은 못 해놓고, 그쵸. 요거는 또 이제 의뢰자분께도 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전 세계 하나잖아요. 또 웬만하면 안 만드시니까. 내년에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만드는 김에 좀 같이 좀. 제가 국내 의뢰는 거의 안 받았는데, 네. 해외에 계신 한국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네. 한국에 있을 때 이게 향수가 있다. 아... 그래서 구구절절한 그 사연을 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그러면 내년쯤에 이때 하겠다니까 자기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되니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거를 한 두 개 정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좀 해주세요. 이게 조금 뭐 만드시기가 이제 같은 거 하기가 조금 뭐 그렇게 네. 하는 뭔가 예술가적인 마인드도 좋지만 팬들이 원하는 이제 니즈가 있잖아요. 이런 작품을 한 번쯤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들 있으세요. 그래도 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도색들은 웬만한 건 다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기법들을 한번 이제 다 해보고는 싶어가지고 아직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을 좀 올리시더라도 뭐 어떻게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서울에 한 번씩 뭐 전시나 이런 거 오실 때마다 꼭 그래도 따끈따끈한 신작들을 가져오셔가지고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이상훈 TV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훈 TV 개국할 때부터 네.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활동 계속 응원하겠고요. 전시를 하고 있어서 소개 못해드리는 작품인데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오셔서 소개를 해주셔도 좋고. 부산 온다며? 안 돼. 온다며? 부산으로 직접 가서 안대중년님 컬렉션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내년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라는 약속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